시내 가무리가 맞다. 네가 무당이잖아. 어? 안녕하세요. 녹수 부인당입니다. 아유 건달 아니시냐? 아유 시내 가무리가 맞다. 네가 무당이잖아. 어? 누구한테 점을 봐달라고 그래. 네 점 네가 보는데. 아유 세상에 돈을 닦아가지고 유명하시네. 어? 공수래 공수거래나. 무서워 내가 아니면 죽게 하는. 옛날 시절을 보니까 그렇게 내가 운도 많고 서름도 많구나. 인간떡이 없구나. 대신도 많고. 내가 술을 한잔 먹으면 썸머슴이 다로 없구나. 집안 진중을 놓고 보니까 한량의 집안이 되나서. 아유 고추를 달았으면 한 자락 하시겄다. 응? 세상에 무서운 놈이 없구나. 응? 다 경험했어. 당신이 무당이라는 얘기요. 여기 뭐 물어봐서 인세 여기 와가지고 혹시나 하고 무당이 뭐 전부 다니까 연습사로 와서 오르려고 그러는데 올해는 이러신단다. 올해는 내가 이동이며 변동이며 내 서글픔이 이렇게 있어도 겉으로 웃고 사시네 보니까 마음의 서론도 많고 지금 마음이 좀 산란하시단다. 그런데 이동이 안 되신단다. 집안 진중이 혈압이 높고 기관지에 천식에 그러다 보니까 목 수전이 별로 좋지가 않으시대. 올해는 건강을 지키는데 식구들을 놓고 보니까 아유 내가 저기 산중에나 가 있으면 죽겠다.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없다. 응? 식구를 아유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심근이나 이 배수도 그러시고 올해는 내 건강 챙기는 애. 이동 안 됨. 변동 안 돼요. 이동을 절대 못 하고 싶네요. 네 정리가 벌써 갔어. 정리가 안 돼. 안 되고 올해는 그냥 있다 보면 올해 하반기 무슨 날이 지나면서 제가 병아라는 시절이야.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무당이나 엄마나 똑같다 얘기. 무당이에요 여기는. 네? 가족 팔자 그러신다 얘기요. 전대주가 보시니까 명예도 있고 엄마도 그러시다. 내가 성격은 이렇게 깐깐한 성격을 바꾸게 해서 부지식하구나. 다 육하원칙이 딱딱 맞아야 된다. 그러니 내가 여자 인생보다는 남자 인생 같이 살아가시고 두 양의 부처를 놓고 보시니까 점잖하게 마시다. 그러나 내 성장과 내 보직이 뚜렷해서 내가 여자 인생으로 쫓고 행복하다 볼 수가 없으시다 그런다 우리 할머니가. 그리고 여긴 자손이 있고요. 자손이 둘이야. 자손 둘이 또 같아. 응? 오늘 여기 보니까 여공은 자손이 같아야 되고 아들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둘러왔어야 자손이랍니다. 그러나 우리 김씨는 분명한 기준이지만 내가 내 손을 보이지 않아서 외롭구나.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조용한 가족이다 이 식구들. 응? 어쩌면 식구들이 이렇게 각자 각자 조용하니 그런가. 응? 그리고 나라처럼 대통령 살아가시고 싶고 미가 있어서 어떻게 공방식으로 드시는가 수가 된다. 정도가 있으면 있었는 줄 알아서 올해 기회에 물어서서 내가 이렇게 봉사할 뿐을 하고 살았는데 내가 바쁘게 살아야 그나마도 이렇게 마음이 편한데 서글픔이 많은 게 있나 여기? 나 혼자 생각을 하고 나 혼자 이렇게 생각하시다는데 그러나 올해는 행운이 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보면 안 돼. 가족이 화가 막 그러면 처음 오지 않다. 그리고 엄마가 얘 칼을 댔니? 대답? 응? 공간이 잘해라. 거기가 차갑고 요즘 들어서 자 혼자 영혼이 혼이 이탈이 돼. 바쁘지 않으면 이게 참 생각하게 된다 이거야. 다 너무 집안 중심이 당뇨병이죠. 그런 수정이 있어서 이미 잡고 말고 엄마 같은 경우는 올해는 제자리에 그냥 있으시다 보니까 그래놓고 내가 많은 사람을 가리고 명예를 따라가는 사주였기 때문에 다 인연시대로 내가 만만히 하고 싶은 걸 같은 주전이 못돼. 내가 밀어줄 언덕이 없단 말이야 집안이 보니까. 그래서 서러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이렇게 앉은 자리 명당에서 식구식구가 편하면 최고라 그러는데 나라 천대주하고는 이렇게 부부의 합풍이 있었으면 좋겠어. 다정하게 알콩달콩. 응? 그런데 올해 한 해만 잘 없어. 없어요? 엄마는 나중에 한번 올 수 있으면 전화로 한번 보세요. 저 재미난 얘기도 해주고 하시려고. 왜냐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스팀이 나가고 해서 뭐 깊은 얘기는 못해요. 아셨죠?
내가 딱 2,000원어치인데 언니 오늘 5,000원어치 받았어. 그랬으니까 자손의 의심은 내려놓으셔. 이거 무인도 가도 산다 얘. 엄마. 응? 아, 네? 돈 있으면 더 드리고 싶어. 잘 보셨죠? 네. 딱 좋죠? 네. 돈 있으면 더 주고 싶으시다고? 엄마 내 인뿐이야. 아, 그래요? 왜냐면 부르기 돋게 하는 거야, 독고노인들. 제가, 네. 무슨 약간 뭐, 뭐라냐, 중지민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엄마요? 지금은 좀 그렇고 지금 7, 8월 넘어야 돼. 한 동지까지쯤 돼서 이 나라처럼 되지만 이렇게 명예가 있는 사람이어서 어? 그리고 집안 진중이 좀 평온하게 지금은 흘러가. 응? 그랬으니까 승진, 명예 이거는 원래 타고나신 분이야. 근데 올 11월 돼야 돼요. 그랬으니까 그건 좀 내려놓고 난 그거보다도 엄마 건강이 먼저야. 왜냐면 그동안 내가 없고 나를 숨기고 사는 순간 응? 내 몸을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나한테 올해는 관대한 시간을 보내세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아셨죠? 네네네. 보길 잘했지? 네. 응? 일단 쌀쌀이 그렇죠? 이게 바로 점이거든. 이래서 보라 그러는 거야. 엄마 내일도 마실 나와. 그래서 내가 눈이 올 때 낮에는 시들시더라고. 찬바람 나무 좀 그나마 나. 그리고 한쪽 자궁이 안 좋아서 나갈까. 응? 좀 잘하는 거니까 병원 가 보세요. 혹이 혹이 영원히 떠냈는데요. 혹이 그래도 있어요. 혹을 떠냈는데 혹이 또 있어요. 병원 가 보세요. 여기가 무분하게 들어오는 게 관리 잘하셔야 돼. 내가 그렇게 되면 큰일 될 거네. 알았죠? 그리고 가슴 속에 싸놓지만 정신 차려. 이 신분이 너무 안 좋아. 응? 폰 빼지 마세요. 네. 사고 납니다. 알았죠? 올해 건강합시다. 파이팅! 네.